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른생활 29일째 여러분들이 바른생활은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내용이 같은 그룹은 묶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지 내용 세 마디 다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부합니다. 자, 항상 바른 생활을 하며 수면과 수분과 수행을 빛나게 하여 수승한 삶을 사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자, 수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고 수분은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수행은 어떤 생명체도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여 빛나게 발휘하도록 하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자, 이 내용. 자, 우리가 항상 바른 생활을 한다 했을 때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하고 들여다보면 자 잠자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수면 자 수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주와 혹은 지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지구와 함께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지. 여러분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롭습니다. 건강에도 이롭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왜냐하면 전체가 함께 돌아가니까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라 쉽다는 거죠. 자, 한 방울이 내가 개인적으로는 물 한 방울이지만 내가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바다와 함께 움직이면 나는 뭐 거대한 바다에 힘을 쓸 수 있듯이 잠자는 시간을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지고 여러분 하는 것도 잘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다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보통 9시 정도 되면 다 잠을 자게 됩니다. 딱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10시 정도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모두 다 숙면이 들도록 잠이 깊이 들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고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푹 자게 되면 이제 11시, 12시부터 1시 이럴 때는 완전히 이제 잠에 다 빠져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수술하는 것과 똑같이 수리를 다 한다는 거죠. 세포들 보면 세포가 좀 변이가 되는 것도 있고 세포가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이런 걸 전부 다 밤 12시부터 1시 사이에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시간에 푹 잠에 들어 있어야지 수리를 해줄 건데 매일매일 수리를 해줄 건데 이 시간에 전부 다 활동을 하고 있으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약국에 갖다 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안 돌아가서. 그래서 첫 번째 바른 행동 중에 수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특히 일어나는 시간은 그게 여러분 세로토닌이라 해서 우리 몸속에서 깨어나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보통 인시에 분비가 돼서 생기시라 그러죠. 인시는 보통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 그렇게 그때는 이제 다 깨어난다. 실제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땅을 관찰해 보면 땅에서 서히 바람같이 이렇게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4시 정도 되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덕분서쿨에서는 만물이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자신을 깨워서 만물이 깨어날 때 그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표현인 뭐 고마운 표현인
덕분입니다를 그 시간에 염송해 주라고. 전부 다 깨어날 때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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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마다 고마운 표현. 오늘도 눈 뜰 수 있어서 숨 쉴 수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워하는 것부터 출발하라고. 그래서 덕분입니다. 염송해서 이 기운이 전 우주까지 미치도록 3시 반부터 4시 사이 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차 하나도 달리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듯이 몸에도 차를 달리게 한 것과 똑같이 수분이 필요하다. 즉 물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 이런 건 뭐 다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500리터, 이렇게 500cc 이렇게 소금물을 먼저 이렇게 탁 출발하기 전에 마셔서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틈틈이 또 물을 마셔줘서 보통 한 2.5리터 정도는 마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물로 인해서 전부 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 그래서 순환이 잘 되게 돕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행하라. 이게 수행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덕분에 우리가 때로는 먹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하고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서 각자의 역할이 빛나게 발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삶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수승한, 한 발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바른 생활의 삶 속에 꼭 실천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른 생활이다. 왜냐하면 자동으로는 행동하는 것이니까요. 특히 요즘 수면을 거꾸로 하는 분도 많고 또 수분 섭취도 의외로 너무 적게 하고,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몸에 신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병원이 더 많아지고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생활, 즉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 이걸 여러분은 아침에 체크해 보십니다. 오늘 공부한 것, 자, 중지. 항상 바른 생활을 하며 수면과 수분과 수행을 빛나게 하여 수승한 삶을 사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수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수분은 자,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또 수행은 어떤 생명체도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여 빛나게 발휘하도록 하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여기까지. 자, 어제 까고 오늘 까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손가락 하나, 둘, 세 개 오늘을 합쳐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바른 생활이란 바른 습관이다. 바른 습관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바른 생각은 기쁨이 넘치는 생각, 환희찬 생각, 고귀한 생각을 하는 것이요. 바른 말은 진리가 담긴 말, 전체를 이롭게 하는 말, 감격하는 말, 인과에 깨어서 모두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요. 바른 행동은 사랑이 담긴 행동, 고마움이 넘치는 행동, 즐거운 행동, 보답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항상 바른 생활을 하며 수면과 수분과 수행을 빛나게 하여 수승한 삶을 사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수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수분은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순환이 잘 되도록 잘 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수행은 어떤 생명체도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여 빛나게 발휘하도록 하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